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꼭이요. 경호생 31살 2020년은 좀 마음이 뜨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내가 계획은 많은데 친구들이랑은 놀고는 싶고 쓸데없이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또 많고 이렇게 그 책임감보다는 내가 올해 괜시리 마음이 붕 뜨는 해가 될 것입니다. 연말에 돌아보면 내가 잃어놓은 거는 없고 손에 잡은 게 없어서 허무할 수 있는 형국이니 올해는 이루기보다는 지킴이 우선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잘 잡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 경호생분들 화이팅입니다. 무호생 43살 여러분들은 작년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. 새로운 시작, 새로운 도약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운이고 올해 고민하시는 게 있다면 과감히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. 마음이 편할 거냐, 몸이 편할 거냐 하시니 결정을 잘 내리시고 어느 쪽이든 운수가 좋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. 병호생 55살, 변동을 부리는 해입니다. 올해는 이사, 터 이동이라든지 직장에서도 움직이는 운으로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운은 좋아요. 운은 좋으므로 움직였을 때 기운이 상승한다 보입니다. 올해는 이성 문제로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. 평소보다 언행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하신다면 그래도 무난히 보낼 수 있는 한 해입니다. 갑오생 분들 67세 빨리 움직여라 하십니다. 좋은 건 이미 다들 차지하고 있는 형국으로 고민한 후에 움직이면 이미 늦을 수가 있어요. 기회가 왔을 때 그 좋은 운을 얼른 잡으시고 사업으로 다 좋은 운이 들었으니까 뭘 하든 간에 얼른 분발하십시오. 말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운이 경자년 들면서 좋다고 해석이 돼요. 경거망동을 한다든지 하시면 또 그 운을 받을 수가 없겠죠. 좋은 운이니까 그 운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